저렇게 나가봐야 구경 갈 거 없는데 뭐하러 저렇게 나갈까? 무거운 가방을 메고 응 그래 그 저기 우리 집이네 거기 들어가 막걸리 한 잔 하시오
아침에 어째 그렇게 바깥에서 뱅글 뱅글 토요 들어오지? 응? 응? 그러니까 왜 뱅글 다리를 빨아가면서 이게 도요? 들어와서 앉지. 아버지 얘들 들어오시오. 거기서 보지 말고 여기 앞에 보면 식물도 다 있잖아. 저 이쁜 년 저기 앉아 있잖아. 나보다 이쁜 년들은 다 뒤져버렸으면 좋겠어. 저기서 얌전하게 앉아 있잖아. 응. 거기서 뭐 달라고 사진을 쳐다봐고 고개 들어가면서 고개 빠지게. 지랄하고 빛 받으러 보면 나 아직 확 가고 있다가 사진만 쳐다보고. 이쁜 여자 나오라게? 이쁜 것은 사람 많을 때 나와. 아, 둘이 있을 때 많아요, 같이. 그래? 아버지 저것이 마음에 들어? 나는 저것이 뒤지는 날이 내 생일이네. 본 게 반가워? 나는 몇 년 봤는데 안 반가워? 몰라? 환장이 죽겠네, 정말. 내가 잘한지. 아휴, 미치겠네. 작년에 나오고요, 알았어. 응, 아버지 안아줬어, 전현이. 전현이 인물이 좋아서 그래서 내가 전혀 빨리 뒤지라고 그렇게 호사를 지내도 안 뒤지네. 내가 죽지 마라 했는데. 죽지 말라고 했어? 아버지가 집에서 또 빌었어. 죽지 말라고. 전현 조합에 아버지 친구들 봤자요. 전현 서방이 저 옆에 있잖요. 옆에 있어, 전현. 괜찮네? 사람이 많은 게. 많은 게 괜찮네? 같이 말 있으면 안 된디. 아, 단둘이 있으면 안 돼? 단둘이 있어도 괜찮아. 나는 저것들 둘이 찢어지는 게 내 소원이야. 10명 모아서 꼼팅이한테 넘겨주려고 했더니 빙신이 서서 불러갖고 힘들고 안 되네.
진짜 이쁜 년 나오라고 그렇게. 아버지 눈에 쏙 드는 년. 아 노래 부르다 전혀 확 뒤져버렸으면 좋겠어. 어디 갔어?